새누리당 비박계 탈당 선언으로 분당이 현실화되면서 지역 단체장과 정치권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유승민, 주호영 의원 지역구에서만 추가 탈당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대선 전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 시민의 지지로 시장이 된 만큼 현재는 탈당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은 탈당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보수 정당으로서 사회적, 정치적 개혁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혀 향후 전국 추이에 따라 탈당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새누리당 어떤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진 점, 민심이 상당 부분 돌아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탈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배제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닐까.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는 새누리당에서 대권 주자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김관영 경북도지사는 당에 남아 보수 세력을 결집하는 데 일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탈당에 가장 민감한 곳은 역시 탈당 선언을 한 유승민 의원과 주호영 의원 지역구로 일부 시의원과 고의원들이 동반 탈당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단체장인 수성구청장과 동구청장은 지역 민심을 고려해서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박계 탈당으로 인한 후폭풍이 아직까지는 지역에서 파괴력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대선 전국으로 접어들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 이름 때문에 당선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차기 대선과 관련된 그러한 흐름들에 따라서 몸을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중앙정치권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보다 지역민들과 밀착돼 있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탈당은 밑바닥으로부터의 변화를 의미하는 만큼 이들의 선택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